더 있으면 100세를 채우는 99세 된 빨치산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내일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한국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잠시 멈춤 상태지요. 30년 전 이데올로기에 발목 잡힌 남북 관계를 다룬 소설 빨치산의 딸로 세상을 놀라게 한 작가, 그리고 올해 99의 여성 빨치산 이야기를 다룬 검은 방으로 돌아온 정지아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목이 검은 방,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이 검은 방은 누구의 장소입니까? 어머니의 방인데요. 어머님을 제가 저 아랫집에 모시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요? 네. 그래서 뭐 검은 방이라는 건 저희 어머님이 95이신데 눈이 부시니까 거의 불을 안 켜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방은 늘 어둡거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검은 방이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는 아니시지만 연세 드시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한 부분을 블랙아웃 되는 거잖아요. 한 부분이. 그래서 그 어머님의 시간이 점점 더 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 어둠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기억을 잃고 완전히 어두워질 때 비로소 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은 방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 이 안에서는 딸과 엄마의 얘기, 또 엄마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무참했고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목숨을 걸었던 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살아내려온 세상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무서웠을 법한 그 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세상에 내려와서 비로소 눈물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보통 빨치산의 얘기라고 하면 산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내려왔다, 거기까지지 60년 이상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빨치산이었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산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늘 제일 뛰어난 사람들은 다 산에서 죽었고 찌끄레기들만, 전라도 말로 찌끄레기들만 남아서 살아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냥 언젠가 자기들이 꿈꿨던 세상이 올 줄 알고 그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당신들은 어쨌건 어떤 이유로든 살아남아서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분단된 세상 속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그 남은 생을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혁명적 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제가 부모님과 아마 그런 얘기를 다 나눠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살아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 제 어머님은 저라는 존재를 이데올로기의 자리에 대신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래서 딸을 바라보고 한평생을 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지금 이 순간이 하찮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저희 부모님 말고도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얼마나 참담하고 쓸쓸했을까. 산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영예로운 것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뭐 2세로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뭐 가끔 하곤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책 속에 조금 담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책 속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또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모르겠다. 헛고생을 한 것인지
눈꽃만큼은 지금의 세상에 기여를 한 것인지, 그녀가 동지들이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더라도 어쩌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는 느낌이다. 세상 밖으로 하염없이 밀려나는 기분. 산을 내려온 이래 늘 그런 기분으로 살았다. 어쩌면 그 산에서는 영웅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불렸고, 또 사상적으로는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어쩌면 외면받았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작가님은 또 글로 풀어 쓰신 겁니다. 그때의 느낌이 얼마나 헛헛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참담한 세월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두 분 다 강해서 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물론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실패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지만, 초창기 사회주의가 없었더라면 자본주의의 독점 문제나 그 분배의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인권 같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삶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주 단순하게는 시골에 이름 없는 농부로 살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든 저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식에게든 주위 사람들에게든 아무리 사소하지만 그러나 잔잔한 그 파문처럼 저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소설 안에서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였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딸의 일상이 사소하게 흔들리면 그녀의 삶에서 우주가 흔들린다. 전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그녀. 사상을 잃은 뒤로 딸이 그녀의 사상이 되었고, 딸이라는 사상 앞에서는 잠시도 초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엄마랑 매일 싸우는 지점인데요.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무엇 하나에 그렇게 100% 마음을 주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순정적인 사람이라서 뭐 이를테면 한 번 마음을 주면 영원히 거두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엄마에게 사회주의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한 번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탱해줄 힘이 점점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라져간 게 아닐까 싶고요.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한 것인데, 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엄마로서는, 저는 좀 괴롭지만 엄마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빨치산의 딸 외에는 사실은 제 얘기를 거의 안 썼거든요. 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보았던 인간들이 등장은 하되 제 얘기를 쓴 적은 없는데, 몇 번 없는데, 발상도 저희 엄마 때문에 한 것이고, 뭐 엄마와 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소설의 뭐 틀을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한 평론가가 이 검은 방이라는 소설을 그녀의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전투 라고 평론을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뭐 1번은 실제로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지금 휴전 상태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을 제가 늘 아직도 현재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해 오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흔적 들은 아마 제가 평생 조금씩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작가님께서 기억하는 부모님, 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혁명가시고요. 뭐 이를테면 그냥 하나의 일화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저녁밥을 차리고 있는 사이에 나갔다가 이상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뭐지? 그랬더니 박물장수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한데 혼자 당산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밤 깊은데 어디 가냐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아니 우리 집에 방이 어디 있다고 자고 가라냐고 그랬더니 방 왜 없어? 지하방에서 자면 되지. 우리 엄마가 아이고 그러다가 벼룩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아래 형님 집에 빈방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하시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아... 저는 옆에서 뭔 소리지?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민중이 바로 저 사람이요. 우리 엄마가 그 말에 지세요. 갑자기 급 반성을 하면서 이불을 이렇게 이제 꾸려서 네. 그분을 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글에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부모님의 민중이 나에게 남기고 떠난 것은 벼룩이었다. 또 시작하는 글인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코믹하기도 하지만요. 네. 한편으로는 되게 서글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분들에게는 사상이었고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었고 내 아버지처럼만 살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존경스러운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왜 한 인터뷰에서 네. 아버지를 사회주의자 아버지, 평생 멋지고 아름다웠던 사회주의자로 기억하셨잖아요. 네.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는 워낙 자유롭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참 부럽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보다 자유로운 것은 사실인데요. 슬픔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계급의 문제 뭐 이런 것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요. 그래서 내 부모가 빨갱이어서 너는 판검사도 못 돼 이런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의 미래가 차압당했어. 제가 이런 기분으로 세상에 절망했었는데 오래 살수록 높이 올라가는 게 참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거나 사람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명예와 돈은 생기겠지만 잘 살았는가 하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라서 나는 소박한 인생의 아름다움?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요. 뭐 노약자, 중증장애인, 또 여성, 이민 여성 등 좀 조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을 캐릭터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1번은 원래 잘난 사람들은 소설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학에 주목하지 않아도 온 세계가 주목하기 때문에 원래 문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문학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살고자 하나 살지 못하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가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나 두 번째는 뭐 저 역시 사회적 약자 아니었겠습니까? 가난했고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아버지 감옥에 있었고요. 두 분 빨갱이고요. 여성이고요. 뭐 제가 한 번도 주류라는 것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받았던 위로를 세상에 조금은 되갖고 싶은 마음 정자 작가께서는 북한에 다녀오셨어요. 최근 뭐 북한 분위기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가셨을 때 그 북한의 느낌은 어땠나요? 가난했죠. 그냥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를 보는 느낌이었고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그 가난의 냄새가 났는데 부채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천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근데 낡은 소련제 비행기여가지고 네. 이착륙할 때 에어컨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부채를 붙였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그때 건설한 도로가 8차선, 10차선 이래요. 그 8차선 도로에 차가 10분에 한 대씩 다녀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어쨌건 북한이 가난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위부 고위 간부들하고 하룻밤 술을 먹었어요. 네. 술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거리에 그 계획적인 모습들도 너무 획일적이고 막 그 간판들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저로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혁명 막 새빨간 글씨로 써 있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뭐 미화나 이런 것들도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그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술을 먹으니까요. 똑같아요. 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북한 사람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깡마르고 누가 봐도 혁명가 같이 생기셨는데 그 보위부 고위직 아저씨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느낌이. 그래서 그 양반이 마시자고 하길래 냉큼 따라가서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술을 들어가서 이제 원래는 남쪽에서 샀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야, 꼬냑 가져오라. 내가 쏜다. 딱 이러세요. 그러더니 이제 취하니까 아래 부하 직원한테 야, 한 거 뽑으라. 바로 예! 벌떡 일어나가지고 혁띠 딱 풀러가지고 두방강을 부르는데 이 행태가 네. 남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노래 부르고 아래 것들한테 함부로 하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네. 닮아있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가오 쓰고 남쪽이 느그가 위스키를 샀으면 우리는 꼬냑을 쏜다. 뭐 이런 그 마인드, 네 이런 마인드도 한국 남자들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태도잖아요. 야 몇십 년을 떨어져서 살았으나 민족성이라는 것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되게 이상하게 처음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을 계속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치부를 봤을 때 민족성을 느끼셨군요. 그런데 최근 간에 일단 거친 말들이나 또 개성 관련된 폭파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작가님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자꾸 문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문학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영혼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를 바꾸고 인간을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북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 북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되게 슬프잖아요.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왜 미국이 끼어서 이런 현실이 사실은 제 부모 세대와 연결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지점인데 단지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쪽에서 이랬으니 우리는 뭘 하자. 이런 식은 별로 좋은 태도 같지는 않다.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긴장 관계도 있고 하지만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네. 통일과 평화를 담은 작가님의 신작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은 소설이라는 것은 특히 시는 굉장히 즉자적으로 사회 현상에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라서 뭐 사회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소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일이 되면 뭐 또 그 사회에서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걸 소설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힘든 남북 전쟁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전쟁 문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히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남측에서는 남을 욕하면 안 되고 북쪽에서는 북을 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소설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미국과 당시에 세계 진영 속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렀고 그것이 왜 어떤 문제를 왜 치러졌으며 어떤 문제
가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런 것을 이 전체를 다룬 소설을 먼저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쓸 수 있다면 쓰고 싶죠. 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정재하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할지 저희가 그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단편 위주로 소설을 써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혁명가 밑에서 자라가지고 가리는 게 많고 틀린 꼴 못 보고 옳지 않으면 대들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속물도 싫어하고 그랬더니 볼 줄 아는 인간 유형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인간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속세의 이야기, 잡것들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주로 단편을 써왔었는데 앞으로는 일단 뭐 제 자신을 조금 키우기도 했고요. 더 키우면서 좋은 장편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조명하는, 한국 전쟁을 제대로 조명하는 이런 장편 소설을 곧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젠가는 쓰기 위한 준비들을 오늘도 하고 있고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좋은 작품으로 작가님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생이든 한 우주만큼의 무게와 가치가 있다. 연대와 공감의 힘.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어루만지는 힘. 정재하 작가가 얘기한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